중국에선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현금 예물,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남아 선호로 인한 중국의 남초 현상 속에 그 액수가 점점 오르더니 지참금을 둘러싼 다툼과 소송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통 결혼 의상을 입은 신랑을 향해 장모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신부는 말없이 돈을 세고 장모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신랑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미 신부 측에 80만 위안, 1억 3천만 원을 줬지만 결혼식 당일 추가로 건넨 돈이 적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찌검까지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신랑이 신부 측에 차일이라 부르는 예물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최근엔 신랑이 집과 자동차를 마련하고 현금까지 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참금을 저울에 달면 세근 세량, 100위안 지폐로 1,500장 정도가 돼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평균 신랑 지참금은 13만 9천 위안, 약 2,300만 원인데 산하 제한과 남아 선호로 남초 현상이 심각한 농촌 등에서는 액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거나 지참금을 둘러싼 다툼과 소송,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과도한 지참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일부 지방 정부는 지참금 상한선까지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